오셨어요?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 대형 평수에 정말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현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현장이 시립주공 단돈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흥에서 최저 시립주공으로도 가능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 집 궁금하시죠? 바로 집들이 떠나보실게요. 집들이 TV.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두 개동 5층 건물에 1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치는 시흥 대하역에서 정말 딱 10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의 학군 또한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은 위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경기도 시흥에서 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단돈 시립주금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도 내 집 마련 가능한 현장이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집 사이즈가 정말 넓고요. 방 사이즈 정말 최고입니다. 이 집 궁금하시죠? 바로 집들이 떠나보시죠. Let's go! 자, 이곳은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하프장 6칸 그리고 허리 선반 들어가 있어서 인테리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버튼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 이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광활한 거실이 먼저 펼쳐지는데요. 거실 사이즈 정말 최고로 넓은 것 같고요. 자, 정말 넓은 거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먼저 고급스러운 아트월 이렇게 템바보드로 지금 마무리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부터 이쪽 거리 한번 재봐 드릴게요. 야,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거실 사이즈 3800 나옵니다. 3800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은 소파 아트월 지금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4인용, 5인용 소파까지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 나오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굉장히 간접 조명 등 지금 LED 조명 등 굉장히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집이 굉장히 밝은 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쪽에 주방 소개해 드릴게요. 주방 사이즈 또한 굉장히 넓은데요. 와,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D자 주방에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요리를 하면서 동선이 하나도 겹치지가 않아요. 요리 갔다 요리 갔다 굉장히 편하게 지금 요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바 의자만 두시고 이렇게 식사 편안하게 한 4인에서 5인까지도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조명까지 이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사각 싱크볼 깊고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 지금 우드톤으로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굉장히 많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 그리고 매립형 후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2대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에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여기다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 나옵니다. 자, 이곳은 안방이 메인이거든요. 메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첫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와, 어마어마한데요. 사이즈 한번 바로 봐드릴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 2800 나오고요. 2800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500 나옵니다. 와, 3500이면 웬만한 현장의 안방 사이즈인데 3500 굉장히 넓은 방 자랑하고 있고요.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이게 슈퍼싱글이 아니에요. 그냥 싱글 침대인데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고 옷장 두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는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방 바로 가보실게요. 야, 빌라가 이렇게 커도 되나요? 자, 두 번째 방 다용도실이 딸려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이쪽 방 사이즈 한번 바로 재봐 드릴게요. 자, 3120 나오고요. 3120에 2500 굉장히 넓은 방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한 방이 나오고요. 드레스룸 또는 서재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다용도실 공간에도 다용도실 좁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좁지가 않아서 워시타워 두시고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창문도 크게 나 있어서 곰팡이나 습기 걱정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안방 메인 보시기 전에 메인 화장실부터 보실게요.
가보시죠. 자, 이곳은 메인 화장실인데요. 메인 화장실이 지금 우드톤을 섞어놔서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그리고 부족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코너 선반, 그리고 젠다이 선반, 거울도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변기, 수납장은 위, 아래, 위, 아래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샴푸나 뭐 린스 조그만 거, 뭐 치약, 칫솔 놓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안방으로 가보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하시죠? 따라오세요. 이야, 안방 사이즈가 정말 한 방 두 개 이상을 합쳐놓은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사이즈 궁금한데 한번 재봐드릴게요. 사이즈가 무려 이쪽만 3,500이 나오고요. 와, 자, 이쪽 3,500에 5,800 나옵니다. 3,500에 5,800 나오는 안방 사이즈, 이런 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안방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를 두었어요. 퀸 사이즈 침대를 두었는데도 와, 이렇게 공간 두두두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고요. 이쪽 공간에다가도 따로 뭐 안마 의자, 뭐 책상 두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 붙박 의자 충분하게 들어갈 사이즈가 나옵니다. 붙박 의자를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안방 옆에 이쪽 공간 보여드릴게요. 따단, 이쪽 공간에 파우더룸 또는 이렇게 시스템 행거 두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안방 보셨고요. 자, 부부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 부부욕실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샤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샤워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 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이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또한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안방 보셨고요, 일단. 그리고 마무리하러 바로 가보실게요. 자,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여기 현장, 시흥에서 최저 분양가, 최저 입주금으로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천 진입에도 굉장히 용이한 위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금이 적으신데 대형 평수를 찾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이며,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용은 아래 클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오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